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아,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 정말 알쏭달쏭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국토부 사무관님과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 저보다 100만 배는 잘생기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저보다 100만 배는 잘생기신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의 김경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많이 귀여우십니다. 네. 우리 김경하 사무관님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질문 폭탄을 날릴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글세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글세. 네, 네. 그러니까 뭐 10개월 또는 1년 분 월세를 보증금 없이 미리 한꺼번에 지불하고 나서 10개월간 네. 또는 1년간 이제 임차인이 사는 건데 이러한 사글세 계약도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다면 네.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거든요. 네. 어떨까요? 이제 사글세 계약 같은 경우에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10개월간 500만 원의 사글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네. 이제 주난 연으로 체결된 계약은 월로 환산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10개월간 500만 원이니까 1개월에 50만 원, 그러니까 네. 30만 원 초과로 임대차 신고 계약 대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글세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네. 월로 환산했을 때 네. 그때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아니면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집주인 분이라면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월세 계약을 할 때 네. 집주인분들은 임차인분들에게 관리비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리비도 전세 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 경우냐면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차임난, 월세난에 월세를 줬고 특약사항에 관리비를 별도로 적는 경우는 좀 괜찮은데 네. 간혹 그 월세란에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적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만약에 월세가 4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이면 그냥 다 더해서 월세란에 50만 원 적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으니까 네네. 전세 월세 신고 대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분들은 신고 금액이 월세 40만 원인지 네. 아니면 그냥 5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관리비의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사용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다달이 나가는 월세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때문에 이제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관리비를 통해서 월세를 우회적으로 인상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임차인분이 통상 주변의 동일한 주택에서 내는 관리비 수준보다 과도하다고 네. 생각된다면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월세를 과도하게 올렸다는 네. 식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우회하는 수단은 되도록이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보면 이제 전월세 신고 때문에 우리 집주인분들이 본인이 받고 있는 이 월세 소득이 밝혀지는 걸 조금 꺼려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네. 50만 원 받으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네. 월세를 30만 원만 하고
관리비를 20만 원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의 통상적인 관리비는 뭐 한 10만 원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임대료 5% 제한도 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월세는 5%를 지키고 맞습니다. 초과된 금액을 관리비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우리 국토부는 다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불리함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우리가 전세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될 때 이제 6월 1일부터니까 이미 하고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과태료에 대해서 네. 1년 동안 네.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네, 네. 근데 그 1년간 유예 기간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떤 네. 의미냐면 1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는 게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됐는데 네. 그럼에도 1년 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건지 네. 아니면 신고는 해야 되는데 네. 단지 과태료만 1년 동안 부과하지 않고 네. 1년 후에 부과한다는 건지 네. 이게 조금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이제 저희 신고제가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의무는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단지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 만약에 22년 6월 1일부가 됐는데 1년간 뭐 신고를 안 하신 내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가 바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과태료 계도 기간 이후에도 이제 네. 자진 신고 시에는 좀 감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네. 제도를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수해서 과명 찾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미리 해 가지고. 네. 조금 정리해 본다면 1년간 유예 기간이라는 건 어쨌든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다면 어쨌든 신고 그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네. 단지 이제 뭐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봐주는 거다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어쨌든 신고는 해야 된다. 네, 그 1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나고 나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수하면 네. 자진 신고하면 조금 봐주겠다. 네,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준주택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인데 네, 네. 이런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흔히 고시원이라고 네. 부르는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다중생활시설도 예를 들어서 그 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된다면 네. 이러한 것도 전세 월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주택이라고만 하고 있어서 이제 주 용도가 거주 목적인지 그것만을 따지고 있고 네. 실제 건축물 대장상 용도나 뭐 시설에 대한 것들은 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시원도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도 네. 신고 대상 지역에서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실 고시원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는 없겠죠. 다른 월세니까. 그래서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질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네. 우리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흔히 말하는 단기 계약, 좀 짧게 짧게 쓰는 계약인데 만약에 그 기간이 네. 우리가 전세월세 신고 그 기간인 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30일보다 더 짧게 계약한다면 네. 뭐 일주일, 네. 뭐 10일, 20일 이렇게 계약한다면 그러한 경우도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계약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건데 네. 저희 주임법 11조에서는 단기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네.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전세 월세를 신고해야 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기간보다 더 짧게 계약된 임대차 계약은 네. 뭐 신고 대상 지역이나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전세 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만약에 그 한 달 이내니까 네. 그 30일을 단 하루라도 초과한다면 신고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하루가 지나면 이제 또 그 계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 뭐 사실상 그 경우에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아, 또 그러네요. 네. 아, 그렇네요. 끝나버리네요. 네. 그러면 좀 일단 좀 짧은 거는 네. 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전세 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식 계약서, 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보통 이 임차인분들이 정말 집이 마음에 들면 네. 미리 돈을 좀 입금해요. 뭐 찜하려고 이렇게. 네네. 아, 저거 찜할게요 해서 우리가 가계약. 흔히 말하는 가계약 네네. 이걸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가계약금을 입금할 당시에 네. 임대차 계약상의 주요 내용, 뭐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게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네. 이렇게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네. 그래서 가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 월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에 정말 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니까 민법상 네. 계약의 성립은 사실 의사의 합치랑 계약 내용만 확정돼 있으면 계약이 된 건데 네. 저희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다가 형식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통상 계약서가 완성된 이후 그러니까 가계약 금을 입금한 시기가 아닌 네. 추후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에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이제 30일 이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네. 혹시나 정말 서로를 너무 믿어가지고 네. 집주인이 임차인을 너무나 믿고 네. 또 임차인이 집주인을 너무나 믿어가지고 네. 가계약 체결 이후에. 네. 혹시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네. 이때는 기준이 그러면 가계약 체결일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또 이럴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이제 최초로 합치가 이루어진 아 그걸 그러니까, 또 계약으로 봐야 되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서류가 없으니까 네. 입금증 뭐 네. 그런 걸 이제 증빙 서류로 해서 네. 이제 계약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임대차 신고서를 네. 두 분이 작성을 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답은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드릴 질문에 좀 연결이 되네요. 네. 다음 질문이 뭐냐면 신고 대상 지역에서 네. 신고 대상 금액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신고 대상 금액은 충족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네네. 너무나 가까운 지인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서로를 너무나 믿어서 네.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전세 월세를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네. 앞선 질문과 답이 조금 이어지겠네요. 네, 조금만 맞습니다. 더 예,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저희 네.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에 신고서가 원래 따로 있는데 계약서를 네. 내신 경우에 신고서를 귀찮게 작성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이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두 분이 작성을 하시고 각자 서명 날인한 걸 가지고 이제 관공서에다 신고서를 신고를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왕이면 계약서는 작성하셔야죠. 아마 제가 아주 예. 드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예, 일반적으로는 다 계약서 작성하시니까 그 계약서를 예.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전세월세 신고제는 네. 원칙이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네. 신고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네. 뭐 위임을 받았다거나 네. 상대방에게 아니면 위임 받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한다거나 네, 네. 근데 만약에 같이 하자고 했는데 네, 네. 어느 일방이 뭐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네. 이럴 때는 그 거부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공동 신고가 아니고 그냥 네. 사정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 가능한 건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대차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원래 신고서가 있지만 계약서를 들고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차인분이 이제 임대인이랑 각자 서명 날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실 경우에 그게 단독 신고가 아니고 공동 신고로 의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계약서 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네. 이제 위임 사유서를 포함해서 이제 임대인분이 뭔가 사정 때문에 나는 못 가니까 임차인분에게 위임을 하겠다. 네. 그래서 임차인분이 그 위임서를 가지고 혼자 이제 단독 신고를 하셔도 이제 공동 신고가 되니까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뭐 위임서를 써주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이 거부를 하셨다면 네. 이제 그 거부한 일방은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인 사례를 보면 아마 집주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거부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집주인분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본인의 어떤 소득이 공개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거든요. 네. 근데 좀 정리해 본다면 사실 전세 월세 신고제는 신고 대상 지역 그리고 신고 대상 금액이 충족되면 사실 피할 길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거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신고하시는 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네. 조금만 더 네. 힘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그 주택의 범위 문제예요. 네. 아까도 잠깐 그 고시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네.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우리가 그 주거용 건물 그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건축물 대장의 주 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 우리가 흔히 근생 상가라고 부르죠. 그 근린 생활 시설이거나 업무 시설,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 대표적이겠죠. 그렇게 용도는 근린 생활 시설이거나 업무 시설인데 이러한 그 뭐 근생이나 업무 시설에 대해서 이제 주거로 사용하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집으로 쓰고 있다면, 자, 이런 경우는 전세 월세,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인데, 네. 이제 주임법상 주택이라 하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생이든 공장이든 네. 숙박시설이건 네. 이제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주택의 네.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아,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주택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정리해 본다면 이게 주택 임대차 계약인지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네. 우리가 공부상 뭐 건축물 대장상 이런 서류상 용도 기준이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 네, 실제 사용 용도가 기준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어진 질문인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근린 생활 시설에 네. 예를 들어 본다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네. 나는 집으로 쓰지 않고 상가로 쓸 거예요. 네, 네, 네. 라고 계약 체결합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확정을 잘 받아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상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임차인이 네. 그 상가 중에 일부를 주택으로 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좀 복잡해지는데 네. 그럼 이때는 그러면 만약에 상가가 100평인데 75평은 상가로 쓰고 네. 한 35평은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월세가 100만 원일 때 75%니까 상가가 75만 원, 35%니까 주택 35만 원. 그러면 이거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네? 그러면 이거 신고해야 되나? 이게 좀 또 복잡해지잖아요. 네, 이것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약을 가지고 그렇게 네. 이제 분할을 해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네. 그 계약의 주된 부분,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 네. 이제 영업용으로 쓰겠다는 상가에 관한 그렇죠. 임대차인 건지 네.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주거 임대차인 건지 네. 그거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또 말씀하신 대로 딱 실제 생활에서 딱 65, 35 이게 나눠지면 뭐 좋겠지만 네. 그럼 주된 용도가 뭐 당연히 과반수 이상이면 상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네. 이제 저희 법원 같은 경우에 구체적 판단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걸 명확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 주된 부분이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렇죠. 네. 또 적용되는 법령이 상가 임대차 법령이랑 주택 임대차 보호 법령은 또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난해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조금 난감해졌습니다. 네. 살짝 등에 땀이 좀 보이는데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장정의 끝입니다. 네. 우리가 전세 월세 신고제에서 이제 간혹 집주인분이나 네. 아니면 임차인분 그러니까 둘 중 어느 일방이 국내인이 아닌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사람인 경우에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신고 대상 지역,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했을 때 신고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네. 조금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왜냐하면 요즘에 좀 이제 많이 국내에 네. 이제 우리도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희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네. 저희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외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내외국민 모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이거나 하면 신고 의무자가 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전세월세 신고제 그 기준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없다. 네, 그렇죠? 이게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네, 한국 따지, 주택에서 그렇죠, 따지지 않고 계시면.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신고 대상 지역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다면 전세 월세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10가지 질문, 너무나 많은 질문이었는데 정말 우리 김경하 국토부 사무관님께서 너무나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좀 짧게 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뭐 당부 말씀이나 아니면 그게 조금 뭐 어려우시다면 그냥 인사 말씀 정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저희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을 경우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동사무소, 요즘 행정복지센터죠. 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과정을 임대차 신고라는 한 가지 절차로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도. 네. 저도 올 초에 뭐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네. 예, 이제 신고제라는 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들 신고 의무 기간 동안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뭐 임대차 3법은 사실 기존에 없던 뭐 제도, 네. 없던 권리다 보니까 이제 시행되면 아무래도 시행착오는 있겠죠. 네, 하지만 또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 저에게나 아니면 우리 사실 국토부에서 지자체 뭐죠 사무편람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배포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지자체 지자체는 시, 군, 구청입니다. 여기에 문의하시면 아마 자세히 알려주시겠죠. 네, 그렇죠? 네 거기다 문의하셔서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이게 또 과태료가 발생하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우셔.